보아라, 대물짬뽕 정글의 화려한 자태를. 먹거라, 바다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 푸짐한 해물짬뽕 정글을. 5천만의 구매를 날려줄 짬뽕 종결자, 해물 전골 짬뽕. 그 어느 때보다도 길게 느껴지던 눈호 해체의 순간이 비로소 끝나고, 연신 마른 침만 삼키던 입속에 탄비와 같은 쫄깃한 해물을 잔뜩 넣어주면. 이번 해물탕이랑 맛이 달라요? 아, 틀리죠. 비교할 수 없는 맛이라니까요. 한번 드셔보세요. 특유의 불맛은 드셔보셔야 알아요. 숟가락 드릴까요? 일반 짬뽕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해물 짬뽕 전골. 대체 어떻게 만들었어요? 제가 다 만들어가면 재미없지 않습니까? 손님들이 만들어가면서 먹으면 좀 색다르고 재밌게 하기 위해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짬뽕 두 개 있습니다. 입이 즐거운 건 물론, 네, 만들어 먹는 재미까지 더해 식객들 취향 저격 제대로 했다는데, 안 쓴 것만 먹어봐도 단골이 된다는 이유는 바로 이거. 저희는 해물탕이 아니고 짬뽕이잖아요. 불맛을 살려야죠. 파기를 불맛을 살리는 건가요? 파하고 생강하고 중화요리의 기본이죠. 불맛이 많이 납니다. 요즘에 퓨전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퓨전 말고 다시 복고풍으로 정통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아, 역발상이네요. 화려하다고 맛을 의심하지 말지어다. 짬뽕의 정도를 걷는다는 주인장. 유명합니다. 직접 낸 파 기름을 두르고 다짜고짜 화려한 불쇼를 보여주는데. 해줘야 돼요? 네, 이렇게 내야지 불향이 확 납니다. 이거 낸 거랑 안 낸 거랑 차이가 있나요? 차이 차이죠. 그 사람들이 알아요, 그거를? 이거 다 압니다. 불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채소를 볶아야 불맛이 느껴지는 진정한 짬뽕이 되는 만큼, 불맛 보고 후끈 달아오는 채소를 진정시켜주는 육수 특장. 감하고 이게 뭐 여러 가지 영혼까지 털어넣은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짬뽕 국물의 정석이다. 화끈한 불바쁨은 진한 육수에 해물로 시원한 맛까지 더해야만 완성되는 짬뽕 국물 대장정. 그 위에 통통하게 사놓은 통문어까지 올려주면 전골 나왔습니다. 해물 짬뽕 전골 완성이요. 하지만 짬뽕 전골의 참맛을 보기 위해서는 기다림은 필수. 뜨끈하게 국물을 끓여주고 한 입 먹었을 뿐인데 어때요? 어느새 텅 비어버린 냄비 속. 그 많던 게 다 어디 갔나? 근데 여기 면이 없네요. 이제 시켜야죠. 사장님, 면 좀 주세요. 아, 네? 마지막으로. 아, 그러면 면을 안 먹고 짬뽕을 먹었다고 할 수 있나요? 먹자. 마지막에 짬뽕면을 사수하기 위한 손가락 싸움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부자의 배는 더욱 빵빵해집니다. 명배는 따로 있죠. 맛있죠?